저 같은 경우는 보통 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찰리가 맞지 그거 강아지, 걔로 초반에 다른 캐릭터들 레벨업을 시키는 편인데. 지금은 예, 구성상 찰리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네요. BGM 그래도 좋지 않나요? 나름 손놀이가 BGM을 잘 뽑았는데, 화이트데이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무서울 정도로 잘 뽑아서, 물론 이제 대단한 분이 OST를 만들긴 하셨지만. 어? 자, 때려. 나 레벨업, 나 레벨업 시켜줘 빨리. 600이네? 아, 200 정도가 필요하네요. 가장 먼저 레벨 3이, 레벨 4가 되겠어요. 아니 무슨 레벨이 더블 스코어야. 아니 누가 보면 사냥 저 혼자인 줄 알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아이타님이나 다른 분들이 들으면 약간 좀, 예. 아, 캠핑을 하려면 피가 찹니다. 헐, 피가 차는 거예요. 이 게임도 캠핑 시스템 없애놓으면 굉장히 또 난이도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자, 패, 패. 자, 칙칙이 붐붐님 어서오세요. 이번에 레벨업 할 수 있겠군. 가급적 레벨업 할 때 아이스 실드링을 끼고 레벨업 하시면 탤런트 수치가 1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코지 패치 버전 기준이에요. 그러면 스킬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위키에요. 오멘! 아무래도 그래프 그 버그 때문에 그래요. 능땡이님, 이 게임이 버그가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게임 엔딩 보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이것저것 할 줄 몰라가지고 이게 반드시 진행이 안 되는 버그가 있어요. 반드시 진행이 안 되는 버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초창기 때 포관사가 엔딩을 봤다는 것 자체가 대단했죠. 그러니까 포관사는 엔딩을 보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심각했어요. 지금도 뭐 버그가 있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애들 너무 많은데? 아, 이거 잠깐만 양코님 좀 밀어줄까? 일단 시도는 해보자. 게임 자체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게임이 국산 게임치고는 정말 거의 손에 꼽힐 정도로 굉장한 자유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못 잡은 거죠. 자, 팍 4178님 어서오세요. 뭐 그런 셈이라 볼 수 있겠죠. 레벨 4나 올렸으니 이제 파티에 좀 도움이 되게 해야겠지. 더 이상은 자기들도 어떻게 할 줄 못한다는, 예,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더 이상 고칠 생각도 없고, 예, 인력도 없고, 오히려 유저들이 패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죠. 이벤트 스크립트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는 하시던데. 자, 리치님 어서오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버텨야 돼. 죽을 수 없어. 자, 힐. 힐이라도 주자. 너무 헥헥거린다. 에, 레벨 4나 되는데, 이제. 버티지.
거 뭐 쎄면 돼. 뭐든 안 되겠어요? 뭐가 돼도. 이번에 어이구야! 주인 이번에 강아지가 없어요. 이번 구성 땐 제가 늘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긴 하는데 초반에 좀 편하게 하려고 이번에 강아지 좀 뺐어요. 지금 귀여운 힐러가 있죠. 오메. 자, 뒤에서 힐 해줘. 죽지 않게 버텨. 아, 아이템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아, 나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 어디서 아이템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자리 건드러 가봅시다. 그래도 대도시가 최고지. 아, 그래, 수리해야 돼. 범퍼 났어요. 템도 얘들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진 않은데. 자, 온 김에 힐 좀 챙겨 갑시다. 날 지려주세요. 주간에 세이브로드를 안 했지만 얼마나 죽고 그랬으면. 플레이 타임은 2시간 이제 겨우 넘었는데 방송은 지금 3시간 넘게 한 것 같아. 지금 아, 이제 아마 추석이 한참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 캡처보드가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수리를 보내놨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캡처보드가, 예, 오늘 시작한 거예요. 이제 플레이타임 2시간 됐죠? 캡처보드가 회사에 도착을 추석 전에 못할 것 같거든요? 토요일날 보냈는데 아마, 예, 아 금요일날 보냈는데 추석 전에 아마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예, 콘솔 게임을 못할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생각해둔 게 몇 개 있어요. 이거 포환사가 끝나고 나면 파란 택스 1, 2의 그 음성 추가 패치를 해가지고 할 생각이에요. 예, 1도 음성 패치가 있다는 걸 찾아서 지금 일단 아시는 분, 그 제작자분에게 연락을 좀 취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뭐야? 뻥맨을 찾아오라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퀘스트는. 왜냐면 레벨 다운 이벤트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주인공이 레벨을 몇 번이나 더 올릴 수 있게 돼서 주인공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거든요. 고전 게임인데 플스판이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버전이에요. 근데 그 플스판에서 음성을 추출해서 PC판에다 음성을 씌우는 패치가 2에는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패치를 오픈소스로 바꾸면서 다른 분이 그걸 보고 원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 잡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예, 음성이 전부 다 나오는 파란 테틱스를 즐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의암님 어서오세요. 물론 일단 제작자분에게 어느 정도 허락을 구해야겠죠. 그 캡처보드는 이제 1년 딱 됐는데 제가 독립하면서 새로 산 거니까. 어메? 맨날 깨져, 씨. 아마 제 생각인데 1년 만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초기 불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말할 수 없긴 한데. 수리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네. 일단 수리. 이제부터는 이제 애들 대놓고 만나러 다녀야지.
아니 중고는 그렇게까지 안 비쌉니다. 이게 신품이 비싼 건 사실인데, 예, 캡처보드 중고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캡처보드는 그리고 은근히 중고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캡처보드를 사시려는 분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는 중고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드웨어 특성상 초기 불량이 아닌 이상 불량을 잘 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 처음 샀을 때부터 왼쪽 상단에 불량 화소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었는데, 전 그게 괜찮겠지 놔뒀다가 일이 커졌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화면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만 이제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캡처보드만큼 중고가 많은 물건도 별로 없죠. 레벨 7짜리 잡을 수 있어요. 좋은 경험치죠. 왜? 아 맞다, 이번에 활이 없는데? 활 뺐지? 예. 안되겠다 가자. 각이 없어, 각이 없어. 야, 활로 잡을랬는데. 어메 선생님 길을 막어. 아이타님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야. 포환사가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해달라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 제 포환사가야 기본적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포환사가 방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새로운 사람이 포환사가 방송하는 것도 나름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양코님 말씀에 따르면 시청자를 버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걸 오해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시청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먼저 퇴근시켜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는 계속 잘 됐어요. 아프리카가 안 되는 거지. 유튜브는 제가 시작한 이래 안 된 적이 없어요. 완전 초창기 때부터 해가지고 유튜브는 그전 방송국에서도 유튜브는 잘 됐거든요. 근데 아프리카가 생각만큼 잘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좀 그렇긴 하네요. 뭐 왕도가 없듯이 뭐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좋은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또 대중적인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거 뭐 필요는 없는데. 자 기아님 어서 오세요. 일단 맡긴 일은 해야 되니까. 예, 컨텐츠 발전소라 이런 거 몇 개 신청을 해보긴 했는데, 예, 일단 제가 일단 올린 거는 전부 다 예, 빠꾸를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충 들었을 때 콜라보 쪽이 채택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는 콜라보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동안 콜라보를 할 생각이 없거든요. 이래저래 많이 나오고 상황이 안 좋아질 바에 아무런 그런 상황이 안 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 되면 돼요.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콜라보를 해도 큰 여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크는데 집중을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큰다고 하는 게 뭐 잘 되고 이러는 걸 떠나서 기본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직 뭐 그렇게 기본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제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야 그 어떤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누군가하고 같이 하고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아직. 자 아까 적색암물 캐스트를 이렇게 만료하고요. 자 어렸을 때 이거 충격받았는데 영수증은 반드시 필요하거죠. 이거 안 가져가면, 그래서 영수증은 이런 식으로 대사가 나오니까. 이쪽이 7,800, 8,000. 저기가 좀 더 가깝긴 하겠군. 아이스 실드 등을 끼면, 예. TLT 능력, 탤런트 능력이 늘어 올라감으로 인해서 스킬치 능력이 상승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레버 발시에
이게 근데 양코니 패치에서는 생긴 건데 저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예 그런 블로그나 이런 걸 보고 알아낸 거라서 이게 원래 오리지널 버전에도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게임은 효과가 없는 아이템, 효과가 없는 마법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걸 다 능력치를 넣어주신 분이 양코님이라 네, 진짜 대충 만들었죠. 자, 이쪽 동네에서 볼 일은 어느 정도 끝난 상태고요. 얘가 또 나왔어. 대단하신 분이죠. 열정도 뛰어나시고 아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흔쾌히 방송에서 예, 패치를 사용하신 것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 죽으면 안 돼!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즐기는 정도의 어이구야! 그분은 이제 게임 안에 소스를 뜯어보시는 분이니까 야 스케일이 다르죠. 얘들아 좀 죽으면 안 될까? 얘가 레벨이 높긴 높지만 못 잡을 건 아닌데? 아울베어라는 거요. 곰하고 예, 올빼미 합성인데 예, 그래서 아울베어라고 하죠. 와 900 막 이렇게 주잖아. 밤에 잘 보이겠다. 밤에 얼마나 잘 보일 거야. 그렇죠. 얘 막 간단한 거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야 맞춰야 의미가 있어. 자 잡았고 다 돈이다. 돈 모아서 갑옷 사야 된다. 주인공이 강해야 그 파티가 강해지니까. 자 JHVGYHBDE 응? 데자뷰 아닌가 저거? 좀 다르네. 예 UJV님 어서오세요. 철자가 좀 다르군요. 영어가 짧다 보니 죄송합니다. 일단은 도망가고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자. 야 저번에 400개 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안 해. 오케이. 저는 그래픽이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일러스트나 캐릭터 그런 풍을 캐서린으로 한 게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게임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예, 확 올린 느낌이라 예, 뭐라고 해야 되지? 고급지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느낌이 확 달라져서 그런 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건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잠깐만 도박 한번 하고 싶다. 아 카드 한 세 판만 하면 아 갑옷이랑 다 살 수 있는데. 어 이번에 세이브 로드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도박을 잘못하면 어우 망하죠. 오늘 아이템 하나 먹고 갑시다. 뭐 딱히 큰 게 먹을 건 없고 와 포 오일이 여기서 나오냐. 여기 무조건 스팅이 나와요. 초반에 아이템을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예, 보시기도 합니다. 오른쪽은 이벤트라 아직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좋은 거 참 많은데 왜 하필 1을 줄까? 썩은 놈들. 작사가 몰라서 돌려주러 가야죠. 아 작사가 몰라 전해줬고 이제 돈을 받으러 가야지. 덤벼! 난 이제 칼을 들었다고. 프로랜서라는 이름을 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옛날 게임 아닌가요? 저는 일단 해본 적은 없고요. 엄청 듣기 많이 들었는데 자 일단 독 풀고요.
풀2에 있었던 게임인가요? 예, 그럼 뭐 듣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랑그라샤였나? 랑그리사가 뭐 하여튼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런 게임하고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림체가 아닌가? 근데 기억은 가물가물하네요. 제가 해본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자, 온 김에 이제 레벨도 올랐겠다. 조금. 네. 조금. 예. 네. 저도 용기를 가져보겠습니다. 아, 그 게임 저도 얘기로만 들어가지고. 자, 전사니까 도끼를 써줘야지. 아, 그래요? 버터사과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름만 들어보고 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끌리긴 하네요. 중국어 시장에 있으려나, 근데? 중국어 시장을 좀 뒤져봐야겠네요, 또 오랜만에. 그런 게임들이 구하기가 좀 힘든데. 펩시맨요? 풀소로도 있었네요, 그런 게. 153. 옛날에 펩시맨 광고는 진짜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이거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주인공이잖아. 주인공 좀 강해도 돼. 포관사가보다 재밌게 했었다고요? 저 펩시맨 하면 달리는 느낌이긴 한데. 아무래도 게임 같은 건 뭐 개인차가 있으니까. 봉안사가는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하고 버그 때문에 좌절하신 분이 워낙 많아서. 지금 일단 속이지 않고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지금 그 파티 구성을 미리 얘기하지도 않고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파티원으로 못 받을 드릴 가능성도 있지만 잔상 버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울트라이드까지 지금 다 깔아둔 상태거든요. 혹시나 잔상버가 일어나면 코드로 지워버리려고. 그렇게까지 안 됐으면 좋겠긴 한데. 제가 포간사가 때문에 예, 울트라이디터를 배웠죠. 헥사코드를 배웠답니다. 게임 진행을 하고 싶어서. 중고시장에 가격 얼마던가요? PC판이라고 했죠. 아, 패시를 먹으면서 달린다고? 안 그러면, 예, 오메! 까르페님 어서오세요. 진행이 안 돼요. 잔상버그라 그런 게 제일 유명한데, 파티원이었다가 다시 나갔는데, 계속 파티원으로 돼 있는 거야. 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XOALS9712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코드에서 치워주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안 돼요. 밀봉용 패키지면 가격 더 비쌀 텐데? 패키지인데 7만원이면, 새거가 7만원이라고? 그렇다면 중국 게임 쪽으로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대항시대를 못하는 이유가, 뭔 놈이 대항시대는 전부 다 패키지라. 너무 비싸. 역시 도끼! 그러면 아마 방송은 힘들 것 같네요. 일단 구한들 한번 구해보고. 네, 못 가면 어쩔 수 없죠. 잠깐만, 이거 물약을 다 썼어 벌써? 언제 나 물 먹는 하마가 됐니? 물론 제가 중국에 가는 것 방송하면서도 물은 계속 먹고 했지만. 그런 데서 시리즈군요. 자, 견상도 1번님 어서오세요. 3가 밀봉으로. PC버전은 좀 더 다른 건가 봐요. 예, 어서오세요. 버그만 아니면 정말 좋은 게임이죠. 보안사가. 풀스 버전도 저는 일단 할 수는 있으니까. 아, 뒤에 나온 것도 좀 별론가요?
아, 아이타님 또 죽었어. 언제 레버 받으냐. 어? 그니까 나오면서 플랫폼 좀 맡기나봐요. 야, 좀 잡아봐! 그렇지. 어쨌든 내가 끌고 가겠어. 얼마나 나왔지 경험치가? 이거 만이고 지금. 어차피 캐 보고하고 나면 분명히 경험치 다 될건데? 아틀라스 게임이에요 그거? 오. 아틀라스 굉장히 초창기 때 게임인가? 아틀라스라고 해봐야 뭐 여신전생. 여신전생 또 따지면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 아틀라스 오래된 회사구나 그러면. 자, 온 김에 한번 인사를 하고 가야죠. 주인공, 오케이, 곰. 곰 잡을 수 있을까? 곰은 도끼 아니야? 도끼가 빛나가는데? 페르소나가 유명하긴 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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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곰 때려잡아. 그렇군요. 오! 오, 비양님. 은근 캐리력 있으셔. 나무는 도끼지. 불도끼가 아닌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런 느낌이죠. 법사라기보다 약간 좀, 예, 성직자에 가깝긴 하지만. 옛날에 라그나로크의 전투프리가 생각나는 느낌인데? 야, 아시는 분 있으려나? 그때 아직 몽크가 나오기 전에 라그나로크에서 전투프리라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몽크가 나오고 나서는 참 내가 이걸 왜 했냐 싶을 정도긴 했지만. 자, 게릉이님 어서오세요. 어차피 받아봐야 팔거. 파워블레이드 별 도움이 안돼. 이제는 달핀슈즈 준호한테 갔다 와야 되겠죠? 퀘스트 보고받고 하면 얼마나 되려나. 1100 남았으니까 저쪽이 먼저 랩업을 할것 같은데? 아, 이건 큰일인데. 그럼 버프를 제대로 못 봤는데? 할 수 없지. 조금의 방법을 써야지. 일단 무기 수리부터 하고요. 왜 이리 잘 부서지냐. 좋아. 자, 도구 좀 주인한테 돈 받고. 그래도 고전게임 중고는 제가 이래저래 많이 구해봤으니까 좀, 네, 뒤져봐야죠. 일단 한번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자, 이쪽 퀘스트는 끝났으니까 얘한테 이걸 봤죠? 네. 그래, 나한테 뭐. 자, 쪽지를. 알겠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끌고 가는 파티. 자, 이제는 문제는 레벨업인데. 모두 파티원이 지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네, 방법을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레벨업을 했다가는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양코님 죄송해요. 막지마 좀! 막지 말라고. 저 너무 잘 막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우, 막 가슴이 아프네. 찢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자, 일단 비양님부터 레벨업을 하고요. 자, 아이스 실드를 빼서. 넘겨준 다음에. 아이스 실드가 클로우.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죠. 자, 탤런트가 무려 19가 되는 마술. 주인공 얼마 나왔냐? 아, 주인공 멀었네.
네, 저 일단 조문석 캐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